브라질 실버 제품 몇 개 넣겠습니다. 브라질 하면 아마존강과 같은 자연환경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. 최근에 아마존강에 댐을 건설하는 것을 찬성하셨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. 댐 건설이라고 하면 국토를 개발하는 목적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환경을 파괴한다는 이미지도 있는데요. 네. 환경 개발과 그 환경 보존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. 혹시 아마존강을 보존하면서 같이 개발하는 방법은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